이 화원에 분명히 뭔가 있어요. 일기장 그림 순서대로 따라오니까 태우의 화원이더라고요. 저도 이곳이 의심스러웠습니다. 사람을 숨겨놓을 만한 공간이 아닌데, 황마마, 방금 태우가 화원에 물을 주러 왔다고 했죠? 네.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. 화원에 물을 주는 적이 전혀 없어요. 게다가 태우가 이 시간에 혼자 몰려온 것도 수상하고. 화원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. 화원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화원에 있었던 게 아니면 이 안에 다른 공간이 있다는 거죠. 다음 그림 뭐죠? 용머리. 용머리. 황우와 경호대장이라. 왠지 나 식은데? 7년 전 내 친구처럼.